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통칭 논산훈련소로 불리는 육군훈련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해 있죠. 주변에 논과 산밖에 없어서 논산훈련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지만 이곳이 유달리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활동이 있는 날이죠. 훈련 기간 동안 논산훈련소 내 교회에 가본 분이라면 인트로 영상이 어떤 장면인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대에 선 사람은 과연 걸그룹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국군 장병들의 희귀한 모습이라며 입을 떡 벌리고 감탄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활동이 매주 진행됩니다. 이 중 가장 인원수가 많다고 알려진 개신교는 매주 훈련병만 6,0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세례식의 규모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특히 경쾌한 느낌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논산클럽, 논산콘서트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